자, 스케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은 이왕이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간단한 제안을 할 거예요. 그 제안 속에서 자기가 반복적인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만의 스케치 요령, 노하우 이런 게 생기겠죠? 그때 마음대로 또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스케치, 강조 스케치, 정리의 순서로 스케치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가스케치를 그럼 먼저 해야 될 텐데요. 가스케치 할 때는 중요한 게 있죠? 가스케치 뭐 하는 거죠? 커다란 모양이나 크기, 위치 등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 얼마나 게 그릴지. 그러니까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왼쪽 화면을 보시면 꽃이 동그랗잖아요? 기울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걸 보셔야 돼요. 요게 잎사귀 3개가 요렇게 요 원형에서 좀 아래쪽에 와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꽃수술도 있고 꽃잎 3장이 있다. 자, 이거 보면 동화 속에 나올만한 예쁜 염소 같아요. 이런 거 떠올리면서 그리시면 조금 더 그림 그리기에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 위로 조금 더 솟아있는 잎사귀, 그리고 사이에 껴있는 두 개의 꽃잎. 자, 그럼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가스케치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크기와 위치를 정하고 요 중심을 찾아주시면 돼요. 꽃 중심이 요 밑에 있죠? 여기에서부터 꽃잎이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큰 것도 하나 해주고 사이에 껴있는 두 개의 꽃잎을 표시합니다. 자, 요거 할 때 중요한 게 흐리게 하죠? 흐리게 하셔야 돼요. 힘주지 마시고. 가스케치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시간에 쫓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항상 아끼는 걸 좀 중요하다고 배우거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시간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24시간씩 주어져요. 오늘 다 쓰지 않으면 그 2월 되는 게 아니죠. 내일 또 주어집니다. 24시간이. 그래서 오늘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다 쓰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아껴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마음껏 쓰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만큼 내가 쓰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자, 하루에 한 장 그려야 되지 않을까? 하루에 여러 장 많이 그리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강박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건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결과물이 보기 좋아서 잘 돼서 그래서 기분 좋기도 하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매번 그릴 때마다 그렇게 훌륭한 그림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 초보자들이 그림 그리는데 뭐 그렇게 멋있는 게 나오겠습니까? 연습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럼 언제 늘 때까지 계속 지겨운 걸 참으면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은 좋은 그림이 잘 그려졌을 때도 좋지만 그냥 그리는 동안이 좋은 겁니다. 지금 제가 하듯이 아주 여유있게 천천히 느림보 거북이처럼 천천히 시간을 쓰세요. 그래서 이 대상을 유심히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이 꽃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꼭 시 쓰는 마음 같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손에게 그대로 옮겨 그려라 라고 시키면서 아주 천천히 그리셔야 돼요. 절대 시간에 쫓기지 마세요. 내가 필요한 만큼의 선을 긋고 필요한 속도대로 그리고 싶은 만큼 그렸더니 뭐 하루가 걸렸다. 그럼 그게 하루가 필요한 거였겠죠. 어떤 사람은 3일 걸릴 수도 있죠. 그럼 3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시간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안 해본 자들이, 초심자들이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시간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는 이 순간 저 꽃을 실컷 바라보고 예쁜 걸 느끼고 천천히 옮겨 그리세요. 그러다 보면 몰입이라는 상태가 와요. 몰입의 상태라는 건 그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하루가 다 가기도 해요. 스케치 하나 하고 났더니 2시간, 3시간씩 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배우는 분들을 보면 아침에 와서 점심 이후 해질 때까지 하기도 해요. 그게 되게 옆에서 보면 지겨울 것 같은데 당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꽃을 즐겨보고 즐겁게 가볍게 하나씩 모양을 옮겨 그리면서 맞춰나가는 과정, 그 시간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있는 동안에는 잘 몰라요 그게 좋은지. 다 그리고 나면 하루가 다 가고 또 잠들기 전에 또는 집에 가는 길에 왠지 마음이 편하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힐링이 잘 되는데 그건 마음이 편안해지고 비워져서 편한 거예요. 마음이 비워지니까 편한 거예요. 야, 그런 걸 우리가 힐링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놀이를 하거나 대단한 추억이 있어야만 힐링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여러분 가스케치를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스케치는 사실상 안 할수록 좋아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스케치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보세요. 특히 가스케치 할 때 꽃잎이 가진 모양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 하듯이 이런 모양들도 다 보고 이쪽에 모양도 다 하나씩 보고 이 끝에 모양들도 다 다르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후에 강조 스케치 할 때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하는 게 강조 스케치 선이에요. 자, 강조 스케치 할 때는 중요한 것이 변화라는 걸 챙겨줘야 한답니다. 강조 스케치 할 때 어떻게 변화를 챙기고 선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가스케치를 할 때는 표시하는 거잖아요. 표시, 아직은 계획. 그러니까 누가 와서 야 너 그림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해도 나 아직 다 안 한 거야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런데 강조 스케치라는 건 확정 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라고 딱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멋을 넣어야 된다. 바르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을 그리는 게 중요하겠다. 아, 초보자가 어떻게 무슨 멋을 그려요? 안 해요.
바로 시작부터 계속 멋을 부리고 그리는 동안은 몇 살이 됐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점점 더 멋있게 그릴 수 있게 돼요. 자기만의 멋 부리는 노하우가 쌓이죠.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아,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싶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멋을 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변화를 주면 돼요. 변화를 안 줘도 되고 줘도 되는데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생각. 예를 들어 옛날 시골 마을에 뭐 아저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위아래로 모두 하얀 양복을 입고 하얀 백구두를 신고 뭐 하얀 중절모도 썼다고 해요. 자, 이분이 멋을 부린 걸까요? 안 부린 걸까요? 엄청 부린 거죠. 하얀 구두, 하얀 중절모까지 썼잖아요. 자, 이거는 변화를 안 준 것이지만 상당한 멋을 부린 거다. 변화를 주는 것도 멋이죠. 당연히 우리가 옷 입을 때 어떤 색을 입을까? 어떤 디자인을 입을까? 이거 고민하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갈아입기도 하죠. 중요한 자리 갈 때는. 자,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 멋을 부리고 있다는 거. 그것을 그림에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림에. 자, 화가들이 바로 이걸 평생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변화를 시도하고 내일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보고 다르게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훨씬 더 멋진 그림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그림을 처음 시작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를 생각하고 챙겨봐야 되겠다. 변화를 주지 않는 것도 멋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분 옷처럼. 변화를 주지 않는 걸 굳이 오늘 저한테 배우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것을 배워볼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이왕이면 많이 줄 거예요. 많이. 변화를 많이 최대한 풍성하게 줘봅시다. 자, 조금 더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연필을 지난 걸 들고 해볼게요. 이거 사피 연필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따 강조 스케치를 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 연필을 두껍게 했다, 얇게 했다, 흐리게 했다가 진하게 했다가. 자, 이게 다 변화가 되겠죠. 최대의 폭으로 주는 게 좋겠어요. 선을 직선이나 곡선이라도 변화가 되겠지만 굵고 가늘고 흐리고 진하고 이게 다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변화를 줄 때 과연 강약, 중강약, 이 리듬을 뭘 기준으로 줘야 되냐, 어디를 진하게 해야 되는가, 어디를 흐리게 해야 되는가, 이거 헷갈릴 수 있죠. 자, 이것은 자유로운 겁니다. 어디든 진하게 하면 되고 어디든 흐리게 하면 되는데, 진하게 했다면 흐리게도 하고 흐리게 했다면 진하게도 하고 얇게 했다면 두껍게도 하자는 소리예요. 계속해서 끝없이 최대의 폭으로 변화를 주시면 돼요. 자, 이 강조 스케치를 좀 더 자유롭게 감각에 기대서 해보려고 가스케치를 꼼꼼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연습 시작하실 때 가스케치를 꼭 시간에 쫓기지 말고 최대한 꼼꼼하고 흐리게 그려놔 주세요. 강조 스케치 할 때는 어떻게? 용기를 내서 최대한의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강약을 계속 주고 있죠? 흐린 부분 있고 진한 부분 있고. 자, 이게 정해진 게 아니니까 제 거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과정만 따라하시면 돼요. 과정. 가스케치를 꼼꼼하게 스케치를 흐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강조 스케치 할 때 자신만의 진한 선과 흐린 선들을 구사한다. 그냥 이거 꼭 열심히 보고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지우개로 정리를 했는데요. 지우개로 정리하는 요령을 또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을 이어보겠습니다. 이 모서리를 가지고 힘있게, 방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힘있게 툭 쳐내세요. 이렇게 흐린 선들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과감하게 하세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흐린 선과 진한 선이 조금 더 구분이 잘 되기도 해요. 기본적인 순서는 가스케치, 강조스케치, 정리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정리를 먼저 하고 꽃수술을 나중에 그렸어요. 꽃수술 다 그리고 정리를 마지막에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일부러 되게 천천히 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세요. 너무 느리다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나름대로 그 꽃잎의 결들도 좀 그려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크로키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로키도 한번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크로키는 가스케치 없이 그냥 바로 강조 스케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용기가 중요합니다. 과감하게 강약 조절을 하면서 도전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는 좀 얇은 종이를 준비하셔서 해도 돼요. 크로키북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얇거든요. 한 80g, 90g짜리 정도면 충분히 두꺼운 거고 더 얇은 거로 하셔도 돼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꼼꼼하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 이어서 꽃 스케치 말고 이제 풍경 스케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체 스케치, 인체 참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인체 스케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배웠던 가스케치, 강조 스케치 정리의 순서대로 적용해 보는 것을 풍경과 인체로 이어서 또 보여드릴 거니까 그 영상들도 참고하시고 역시 연습들을 많이 해보세요.